DKBN 뉴스타 가요 쇼 송년 특집입니다. 네. 네, 5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역시 송년 특집답게 네. 오늘 5부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로즈 김 씨의 의상을 보면은 아. 정말 송년 특집답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의상은 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듯한 아유, 아유 표현력 정말 짱이시고요. 반짝반짝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네. 우리 또 정말 우리 선우혁 씨의 네. 정말 그 아주 옅은 스카이블루가 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네. 아유 정말 네. 신발까지 아주 풀셋으로 너무나 네. 댄디함을 네, 자랑하는 우리 선우혁 씨 네. 감사드리고요. 자, 선우혁 씨 네네. 지금 이제 12월이고 또 우리들이 유년 시절에 네. 정말 그 장갑도 제대로 없었고 손바지도 없고 뭐 패딩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네. 나일론이라는 그 얇은 옷들 입고 다니면서 즐겨했던 우리 놀이들이 있어요. 맞죠. 겨울에 했던 놀이 중에는 우혁 씨는 어떤 생각을 겨울에 했던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놀이 중에 첫째 네. 연날리기. 그렇죠. 방패연 뭐 가오리연 그 추운데도 연날리기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네. 요 깡통 돌린 거. 그러지, 불깡통. 불을 넣어서. 무슨 놀이다, 그죠? 깡통 돌 지불놀이. 지불놀이. 해서 슝! 날려면 유성처럼. 버리밭에서.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야, 이제... 근데 갑자기 또 우리 추억의 놀이를 소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네네네.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나고요. 네. 지금 정말 잘 꼬집어 주신 게. 네. 정말 이 가수. 아. 정말. 정말 20대 때부터 네. 정말 이 멋진 노래를 보서 장시간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가수 때문에 예측을 한번 소환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네. 저 분을 보면은 네. 우리 팬분들께서도 어렸을 때 생각이 아마 잠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따뜻한 어떤 분인지 가수. 궁금한데 네. 그냥 백문의 불여 일견으로 그래요. 네, 직구로 가죠. 만나볼까요? 우리 정지연 가수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정지연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연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씨, 네. 우리 정지연 씨로 말하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네. 기라성 같다. 기라성 표현이 네. 정말 걸맞는 그런 가수인데 저는 우리 정지연 가수님과 이렇게 네. 같은 무대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 태어나기도 왜? 전에 왜 그래? 아니 먼저 태어나셨던 분이셔. 네. 난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네.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죠. 네, 아유. 고마워요. 잠깐만 그러면 이 추억을 되살려서 네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죠. 예전에 한창 또 우리 아 제가 부른 예. 노래는 1991년도에 아. 서민을 그린 그런 애환의 드라마 서울뚝배기. 서울뚝배기 주제곡 네. 빈 가슴입니다. 세상에 네. 정말 네. 그런데 우혁 씨 네. 정지연 씨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드라마 OST는 스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아유,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는 이제 실력을 겸비해서 네. 그런데 네. 그 실력이 겸비함 속에 또 정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인성이 갑입니다. 인성이 갑. 네. 몸매도 갑. 아, 그렇죠. 기타 등등 다 갑. 그러니까요. 노래도 갑. 네. 네. 저희 작곡가 선생님의 실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런 것도 그래요. 있고. 작곡가 선생님 대단하신 건데. 마음씨 보세요. 제가 또 운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제가 부르게 됐어요. 너무 네. 감사드리죠. 아무리 곡이 좋아도 소화를 잘 못 시키면 노래가 살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아유 너무나 좀 자랑스럽고 네. 우리 뉴스타 가요쇼에서 정말 우리 또 무대를 너무나 빛내주시는 아름답고 인성 좋은 가수 정지연 가수님 오늘 첫 무대 어떤 걸로 선보이십니까? 오늘 첫 무대는 뭐 사랑의 뚝배기의 주제가 그게 아니신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네, 네. 서울 뚝배기의 주제가는 뭐죠? 아, 서울뚝배기 주제곡은 빈가슴이고 네. 빈가슴 요거 사랑 때문에는 후속곡이에요. 후속곡으로 네. 빈가슴의 네, 작곡가님이 네. 만드신 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리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듣고 싶은 목소리 네 우리 정지연 가수님의 사랑 때문에 들으면서 5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비 뉴스타가요 쇼 2022년 송년 특집 5부 따뜻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정지연이 부릅니다. 사랑 때문에. 정지연입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뉴스타 가요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서울 뚝배기 드라마 주제곡 빈 가슴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홀로 치새는 이 밤 떠난 사람
나란히 떠난 나의 빈 가슴 그 누가 텅 빈 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트로트계 새로운 바람 댄스 정결자 진주비가 부릅니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네, 감사합니다. 내게로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게로 오시면 이번에는 짜릿짜릿 내 사랑 짜릿짜릿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자,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짜릿짜릿 내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이 몸에 배어있는 가수죠. 장군이 부릅니다. 마음은 서러워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울지 나는 너에게
마십시오. 띄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형님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늘나라로 가면서 이 노래를 꼭 두 곡만 해달라 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강제로 이걸 배워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 맞는 노래를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같은 다리에 붉은 비는 오는데 이겨버린 그 세상이 그리워하며 외로운 사내가 나 몰래 찾아왔다. 울고 가는 샤라치 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죠. 금자란이 부릅니다. 방랑시인 김삭갓. 죽장에 삭갓 쓰고 방랑 삼천리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젓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표대첩에 벌벌대며 떠나가는 김사가 사랑에 지치었나 사랑에 지치었나 개나리 꽃짐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노란 드레스의 멋진 가수. 송년 특집에 걸맞는 노래 선곡까지 돋보입니다. 전수연이 부릅니다. 아씨.